선미예수님, 오늘은 3월 22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야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부르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유다인들의 생각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병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고, 병의 정도가 심할수록 죄가 크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궁금증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표징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기적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기적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징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관심을 모읍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표징, 곧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는지 묻고 본인에게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과 함께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바리사이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는 표징을 체험하고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갑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완고하게 처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지만 바리사이들은 눈먼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상 하느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은 바리사이들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긴 복음 말씀, 눈을 고쳐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일화가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억울하셨겠다. 정말 예수님의 뜻을 진정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도 눈먼 이들, 마음에 눈이 먼 이들, 그리고 비록 현실적으로 눈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에 눈이 열려있는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바리사이들처럼 진짜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20살 때?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그 억울한 마음이 예수님 참 억울하셨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그때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회 활동도 막 하고 그때 한창 열심히 했던 때였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할머니의 가방을 보관을 해준 상황이 되었었어요. 할머니께서 잠깐 봐달라고 일부러 오실 동안. 그래서 그냥 봐줬죠. 그리고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가방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저와 함께 저를 증언해준 계속 지켜본 사람은 없었어요. CCTV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상황이고 오직 저의 진심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보관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물에 빠졌던 사람 구해놓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할머니가 내 돈을 내놓으래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증명할 길도 없고 저 아니라고 나는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아마 다른 곳에 놓고 오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찾아보시라고. 근데 그분이 며칠을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게 좋게 얘기를 나이 드신 분이니까 하고 싶었는데 저도 막 화가 났어요. 막 경찰서 가자고까지 막 했는데 결국 가지는 않았고 어느 순간 신압으로 그분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찾으셨는지 깜빡했는지 아니면 그냥 덮어주기로 하셨는지 이미 쓴 돈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묻혔는데 그 당시 저의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았고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남을 도와주려는 선행에서 굉장히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무관심 내 주변을 스치면서 다녔던 사람들의 그 방관하고 무관심한 그런 태도에도 굉장히 섭섭한 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방관하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도 그때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때 하셨는데도
그 좋은 뜻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위에 표면적인 것으로만 잣대로 들이대는 율법 학자들.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알아보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회당에서 내쫓기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아주 중립적으로 딱 태도를 취하셨지만 그 노모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또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내가 나의 선함이 억울함으로 또 누명으로 다가올 때.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묵주기도 하시고 선행하시고 또 복음 말씀 묵상하시는 시간 갖고 또 날씨가 굉장히 너무 화창해요. 제가 어제 밤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위에 이렇게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일이 있어서 밤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상큼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무엇일까 하고 그 자세히 보니까 어둠 속에서 환한 눈꽃처럼 벚꽃, 매화꽃 이런 게 피어있더라고요. 몽우리도 지어있기도 하고 그 실바람을 타고 코끝에서 그 상큼한 그리고 달콤한 꽃향기가 나는 걸 보고 봄이 오긴 오는구나. 너무 그 조금 은둔 생활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겨울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니 정말 봄은 오고 있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건강하신 분이라면 나가서 간단하게 마스크 쓰고 야외 활동하시는 거, 봄이 오는 걸또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